안녕하세요. 나무기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무기입니다. 네, 저는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고버섯 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는데요. 하루에도 뭐 700kg, 1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얗죠? 향이 확실히. 자, 올릴게요. 와, 소리! 야, 경이로운 첫 먹방입니다. ASMR. 가마솥이라 그런지 결이 있잖아요. 결대로 고기가 익을 것 같네요. 너무. 이 표고버섯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표고버섯만 검색하셔도 제 얼굴이 나옵니다. 와, 표고버섯만 검색하면 나온다는 사진의 버섯들입니다. 아, 사진의 버섯들에는 이 뒤에 풍경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 땅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굽는 동안 한번 풍경 감상하시죠. 와. 표고버섯으로 만든 떡갈비. 국내산 돈육 90%, 표고버섯 10%. 네, 들어가서 표고버섯 향이 솔솔 올라오면서 돼지 잡내가 거의 없는 그런 떡갈비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선은 어떻게 먹나요, 표고버섯을 이거랑? 아무것도 묻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쉬얼. 굉장히 고소해요. 와, 고소하다. 그죠? 와. 와. 없어? 아, 이런 거를 찍어 먹으려면 또 아. 그 맞다. 자, 삼겹살이 돼지고기라면은 확실히 표고버섯은 소고기처럼 와 살살 녹습니다, 진짜. 표현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시네.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자, 이제 내 방에 떡갈비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 구입 희망하시면은 밑에 아래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서 먼저 드세요. 네. 아, 내 거. 이 뭔 개. 버섯까지. 버섯까지. 야. 와. 혹시. 와. 표고 삼합. 표고 삼합. 와. 와. 이거를. 아,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역시, 뭐, 선배고, 뭐, 먹는 거 앞에서는. 자, 방송 끝내. 아, 맞네. 자, 마지막 개망의 떡갈비. 오, 익었어. 이게 표고버섯으로 만든 떡갈비. 카메라 꺼진 거 알아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오늘 점심 다 먹었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맞아. 그냥 숯불갈비 먹는 느낌? 자, 이제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진이네 표고버섯. 네, 인터넷으로도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주문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편안하게 아니면 캠핑 가셔가지고 좀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그죠? 바랍니다. 아, 네. 안녕! 안녕! 와! 오! 와, 진짜 맛있네? 잘 끓였다. 야, 진짜.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나무기였습니다. 병래였습니다.